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삼성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네요. 미국 전기차 업체와 공급 계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죠. 이거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자, 대표님, 이 키워드로 저희가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앞으로 추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테마는 한 적어도 네.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삼성전기 이슈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삼성전기가 지난해 테슬라의 오전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보도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미국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현재 증시에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삼성전기 호재로 인해서 이 삼성전기와 관련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또 아직까지 급등력이 나오지 않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 개발 호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봐야 좋은 포인트가, 힌트가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리 기반의 광학 부품 전문 기업이고, 이 광학 렌즈 및 광학 필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 기기나 적외선 응용, 또 여러 가지 광학 줌,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게끔 도와주는 어떤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장 기반의 이제 ODM 사업을 위해서 광학 설계, 기구 설계, 회로 설계 기술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전장용 자율 GM 시스템 레벨 4에 적용되는 카메라 렌즈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삼성 전기 쪽에 자율 주행용 카메라 모듈 렌즈 유닛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슈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제 이 기업이 조금 이제 적자를 냈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조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1분기,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삼성전기 이슈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력에 일단 최소한 지금 많이 눌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등력은 기술적으로 한 1차적으로는 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점 상한가로 일단 기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3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간다면 5,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의 이제 이번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번 기회에 한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 역시 오늘 이 이슈에 가장 크게 반응한 종목이었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옵트론텍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셨을 텐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이슈로 모멘텀을 한번 받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이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을 볼 건데요. 네. 자,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자, 나무가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거의 매출의 99%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기 이슈가 나무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3D 센싱 쪽 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3D 센싱 기술력이 들어간 이 카메라 모듈이
업계에서 뭐 드론, 자동차, 로봇 등에 지속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쪽에 상당히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삼성전기가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카메라 모듈까지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네. 이 나무가의 기술력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 업체 루모티브의 이 나무가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고정형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전력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살짝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슈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작년까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5,4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되 생각보다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까지 함께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나무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삼성전기와 관련된 혹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이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께도 종목을 좀 선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퓨런티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네.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아직 어떤 회사인지는 공식적으로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대부분이 다 테슬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자, 뭐 LG 전자, SK 하이닉스 등 뭐 대부분의 회사들과 이런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을 통해 나가는 게 이 회사를 좀 거쳐간다라고 보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올 초에도 사실 LG 이노텍이 또 이제 북미 고객사에 굉장히 좀 큰 공급 계약이 있을 때 그때도 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좀 이슈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고객사 쪽에서의 이런 업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화소수가 증가하거나 이제 신규 차종을 출시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고객사가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업황도 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쪽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이런 기조들 왜냐면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받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퓨런티어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퓨런티어까지 저 역시 삼성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 오늘 근데 키워드의 주인공은 삼성전기였잖아요. 삼성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모듈도 있지만 MLCC 이야기도 있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주가가 참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좀 실적이 다소 좀 주춤하고 현재 네. 우리 시장, 국내 시장 지수가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이번 3분기나 4분기 정도부터 다시금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력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다소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한 13만 5천 원 정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13만 5천 원, 4천 원 이 자리가 네. 아주 강력한 기술적 지지 라인이고 이 자리가 혹여 이탈이 되더라도 한 12만 7천 원, 5천 원 이 자리가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수가 방향성이 잡히면서 삼성전기가 움직이게 된다면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